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리즈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첫째 주 12월 2일에서 12월 8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타로뉴스에게 복입니다. 꼭 부탁드려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별자리별 주간 운세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유달리 잘 맞아요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저와 아주 코드가 잘 맞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은 매일매일 운을 체크해서 매주 우리가 만나서 체크하게 되면 더 좋은 어떤 운을 살아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니까. 자, 우리 타로 뉴스가 쑥쑥쑥 커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양자리부터 해서 제가, 한번, 자, 운세를 한번 뽑아볼게요. 오늘은 제가 다른 카드를 한번, 심블론 카드를 한번 써서 한번 해볼게요. 자, 별자리별, 양자리부터 먼저, 양자리부터 해서, 자, 요렇게 나왔네요. 자, 카드가 그다랗죠? 자, 카드가 크죠? 자, 심블론 카드에 올해, 이번 주 총운으로 보면, 자, 이건 전략가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에 수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략을 가진 어떤 사람의 모습을 의미한다. 자, 여기 보면, 자, 요 버려진 것도 있죠. 밑에 버려진 것도 있고 위에 자, 이 위에 왕이 자, 왕은 사자자를 상징하고 얘는 수성을 상징하고 요요 요, 자, 이건 쌍둥이 자리를 상징하고 얘는 처녀자리인가요? 하고 얘가 참 처녀자리가 되고 이 이쁜 사람은 아직 제가 뭔지 안 보이네요. 그리고 밑에 돈안 되는 것들은 다 버려 놨습니다. 요 밑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분이 지금 상당한 전략가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양자리 분들은 어쨌든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되고 안 되고 아니면은 뭔가 수성을 상징하니까 정리를 하는 어떤 한 주가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보게 되면 이 어떻습니까? 이 무사가 지금 왜 와서 이 바위에 있는 이 칼을 뽑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도 안한 거는 한다 이 말이죠. 이 직계 아니에요. 이 칼은 지금. 그래서 금전운에서는 어문데 가서 힘쓰지 말자. 자, 그게 이 카드의 중점적인 어떤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쓸데없는 것에 투자하지 말고 쓸데없는 것에 용쓰지 말자라는 게 이번 주 금전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토성의 염소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스터와 달인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직업적인 면에서 너의 어떤 오래된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그다음에 어떤 위에서 나를 안내해 주는 사람이 상당히 조직적이면서 좀 능숙한 그리고 전략적인 그런 분이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마스터를 만나다 아니면은 직업적인 면에서 너가 잘할 수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다음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이게 모일라이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연애운으로 볼 때는 이게 기다림을 상징하는 것 때문에 자, 인연은 오랫동안 기다려서 뭔가 이루어야 되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조금 이번 주에는 약간은 뭔가 수그러들면서 약간 기다림을 상징하는 어떤 연애가 있는 한 주다. 그렇게 보이고. 자, 건강운에서는 자, 이게 왕이 쓰러졌죠. 자, 그러니까 이거 뜻밖의 어떤 사고나 그런 거좀 조심하셔야 돼요. 쓰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운전을 하시거나 뜻밖의 사고 수 조금 조심하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는 전략적인 것, 굉장히 치밀하고 전략적인 것과 이번 주에 관련이 있다. 따진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황소자리. 자, 황소자리 분들 제가 또 한번 볼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 5개를 뽑아서 자, 황소자리 분들 자, 뽑아 볼게요.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여자가 보세요. 여자가 머리가 아파하고 있죠. 잠시만. 그다음에 이거는 자, 직업적인 면, 연애적인 면. 자, 그다음에 건강적인 면.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이 여자는 보게 되면 쉬고 싶은데 남자가 와서 자꾸만 말을 시키는 것이 이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개자리의 여자는 쉬고 싶은데 쌍둥이 자리 남자가 니왜 그러는데? 왜말안 하는데? 니 어떻게 할 건데? 자꾸 이렇게 말을 시키는 것이 이 카드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쉬고 싶고 말하고 싶고 약간 소통이 안 되는 것을 이 카드는 상징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황소자리 분들은 약간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적인 부분에서 조금 어쩌면은 약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냥 조금 내버려 두고 어떤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냐면 이번 주 사람들과의 소통이 조금 약할 수도 있다. 자, 그런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천왕성의 물병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천왕성의 물병자리는 금전운과 크게 관련이 없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황야로 씩씩하게 떠나는 어떤 광대를 상징하죠. 자, 그래서 털을 건좀 털어버려라는 어떤 제가 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 버릴 건 버리고, 털건 털자라는 어떤 금전운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씩씩하게 뭔가를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어떤 금전운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게 정갈자리면서 염소자리에 토성이 되거든요. 이분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엄청 지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대머리 아저씨가 엄청 고민하고 있는 카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 해보기도 전에 뭔가, 그리고 지금 돌이대 가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해보기도 전에 뭔가 굉장히 고민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어쩌면 걱정과 염려,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은 어떤 카드가 이번에 떴어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별로예요. 자, 그리고 연애적인 면에서는 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을 의미한다. 그래서 너의 생각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지. 세상은, 사랑은, 연애는 어떤 다양한 시각에서 쳐다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카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너의 눈으로 보는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라. 굳이 다른 사람 시각에 맞출 필요는 없다. 라는 어떤 사랑운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물의 카드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이 황소자리 구독자분 물과 좀 가까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은 이거는 차분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면 굉장히 어떤 좋은 어떤 건강운일 것 같다. 그래서 차분한 마음을 가져보자라는 게 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 서로 약간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자, 그런 어떤 상황이 좀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자, 쌍둥이 자리 한번 볼게요. 아이고, 쌍둥이 자리 날라갔습니다. 지금 잘 뽑아야 되는데 제가 쌍둥이 자리인 거 아시잖아요. 자, 쌍둥이 자리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쌍둥이 자리의 총과 쌍둥이 자리의 총과 좋은 거 나와야 될 건데요. 자, 잘 보이죠? 자, 총운으로 보면 짜잔. 자, 이거는 자, 이게 보세요. 자, 그다음에 둘이가 남녀 둘이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전부 다 쌍둥이 자리 거를 제가 이또 모일라이를 뽑았나요? 아이고, 전략적인 것도 뽑았죠. 자, 요 보세요. 자, 쌍둥이 자리의 총운으로 본다면 금성에 여기에 뭔가 명왕성과 정갈 자리요 매여 있죠. 자, 이거는 남녀가 자 이게 약간 데뷔라고 비슷한 느낌, 유니버셜 웨이터에서 약간 데뷔라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매여 있는 것, 약간 성의 개념도 포함이 됩니다. 어떤, 그리고 정갈 자리이기 때문에 명왕성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세력에 묶이게 되는 것 또한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서 묶여 있는 것, 어떤 세력에 묶여 있는 것, 그리고 신에게 묶여 있는 것,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가야 하는 거. 그래서 위에 사람에게 묶여서 이번 주에는 어쩌면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남녀 관계에 묶여서 가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조직에 묶여서 가야 될 수도 있다. 자, 그게 이번 주 양중이 자리들의 운세입니다. 자, 그리고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황소 자리에 어떤 쌍둥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언어로서, 말로서 뭔가 어떤 표현하는 운이 되고 거기에서 서로서로 이게 지금 이 여자들은 보게 되면 서로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약간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냐, 이 여자를 부러워하죠, 사실은. 자기보다 이쁘니까, 부러워하긴 하는데, 좀, 요게, 황소자리 어떤, 이렇게 이쁘고, 잘생긴 걸, 좀 물질적인 것을 부러워하면서도 겉으로는, 머리에 든거 없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카드는 어쨌든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언어로서, 말로서, 뭔가 금전적인 것을 금전운과 비교한다면, 말로서 창출할 수 있고, 어쩌면은 아름다움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한 어떤 금전운과 약간 관련 있지 않을까? 나를 아름답게 하는 어떤 금전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쁜 걸 사거나 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약 이거 직업운으로 봤을 때는 이 여자를 이 남자 둘이서 쌍둥이 자리 이 벌금 그러니까 이 쌍둥이 자리의 언어와 양자리의 어떤 불같은 성격이 이 여자를 막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직업적인 면에서는 쌍둥이 자리 분들이 남한테 약간은 뭐의 대상이 됩니까? 남들이 나보고 뭐라 하겠죠. 어떡하지? 큰일 났네. 자, 그래서 남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는 어떤 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다음 주에 좀 길을 막아야 될것 같아요. 쌍둥이 자리 분들. 남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이게 정당한 건 아니거든요. 왜이 여자를 보고 뭐라 합니까? 측은지심을 가져야죠. 남자 이두 분들이 굉장히 못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직업적인 면에서 이상한 남자들이 와서 뭐라 하거든 길을 막으세요. 자, 그래서 어쩌면은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한 말들이 직업적인 면에서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연애적인 면에서는 이거 시간의 신 모일라이거든요. 그래서 오랜 동안 기다려서 그 사랑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어떤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쨌든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이 약간은 자기 사랑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면서 생각할 일이 좀 많을 것이다. 이번 주에 자, 못 헤어지죠? 이렇게 하면 헤어질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건강적인 면에서 이 카드는 쌍둥이 이게 지금 처녀 자리에 이거는 황소 자리와 처녀 자리에 어떤 쌍둥이와 그다음에 또 수성의 쌍둥이와 수성의 처녀 자리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어떨까요? 정신을 쉬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잠을 자야 돼요. 이 할배가 지금 불을 켜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쌍둥이 자리나 처녀 자리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생각이 많은 어떤 별자리를 상징하죠. 자, 그래서 정신을 쉬어줘야 돼요. 편히 하려면. 그래서 잠을 자야 돼. 그래서 잠을 자야 되고 정신을 좀 많이 쉬어주는 게 이번 주 건강운에서 좋은 방법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초운은 어쨌든 조금 매여 갈수 있고 거기에 주변에 어떤 말들이 좀 평가나 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카드가 자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계자리죠. 자, 계자리 한번 볼게요. 계자리 한번 볼게요. 계자리에 자 계자리에 총운으로 본다면 자 계자리는 수녀님이 기도하고 있는 카드 그리고 카드를 제가 뽑았어요. 자 그다음에 자 조금 더 올릴까요? 자 계자리에 총운으로 보면 수성의 처녀자리 카드를 뽑았거든요. 자 그러면 봉사하고, 기도하고, 정리하고, 자,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약간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약간 뭔가를 자기 삶에 대해서 약간 정리하고, 자, 그런 한 주가 되면 우리
그런 한 주가 우리 계좌리 분들은 될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게 이 아이가 다리를 다쳤죠. 자, 그러면 금전적인 면에서 뭔가 소식이 온다는 거는 이번 주에 늦을 수 있어요. 안올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안올수 있다는 거, 금전적인 성과 면에서 조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주 그렇게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사수 자리에 이렇게 토성이 되는데, 자, 사수 자리에 이 성자가 이 와가지고 막 고백을 하는데 이거 들어줄까요? 안 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게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막 조금 잘못했고, 자, 이런 게 있더라도 내가 뭔가 사죄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받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아마 내가 조금 잘못했다라는 마음이 들수 있는 어떤 어쩌면 한줄것 같다. 그래서 내가 사죄는 하는데 이분이 어쩌면은 이 사죄분이 나를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해하는 척만 할 수도 있다. 자, 그게 직업적인 면에서. 그래서 윗분과, 직업적인 면에서 윗분과 관계되면서 뭔가 약간 내가 그분께 나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연애적인 면에서는 이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성분이, 계좌리 여성분이 아마 사랑하는 남친을 위해서 열렬 아마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자꾸만, 아이는 사실은 이 아이는 쉬고 싶거든요. 쉬고 싶고 지금 자고 싶은데 자꾸 이 엄마가 와서 돌보니까 깊은 잠을 못 자. 자, 그런 카드가 이 카드의 해석이거든요. 자, 그래서 너무 많이 돌보는 게, 너무 마음을 많이 쓰는 게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째 사랑하되 조금 덤덤해지자. 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자, 건강적인 면에서는, 자, 입을 다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소란스러운 곳, 자, 그런 것을 조금 피하시고, 자, 이번에는 건강으로 본다면 약간 마음의 눈으로 나의 어떤 생각에 집중하고 명상을 좀 하고, 자, 그런 것이 우리 요 계좌리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왜? 여기도 조금 체계적으로 뭔가 정리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해서 우리 계좌리 분들에게 상당히 건강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총우는 어쨌든 자, 정리하는 어떤 카드가 보인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계좌리 다음에 사자자리가 되죠. 사자자리. 자, 사자자리는 이번 주가 어떤 일들이 주로 감정적인 일들이 이어질까요? 한번 볼게요. 자, 사자자리 분은 아름다운 여자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황소의 금성 카드가 떴죠. 자, 이것도 자, 이렇게 뜯고, 이렇게 뜯고, 이렇게 뜯고. 자, 사자자리 분들은 황소의 금성이 떴기 때문에 이번 주 좋다. 자, 즐거운 거,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 좋은 거 가지는 거, 자, 그거 다 된다. 또는 아름다운 여성과 관련이 있다. 왜? 금성의 황소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이번 주 많이 행복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좋은 것과 아름다운 여성과 행복과 관련 있는 카드가 떴다.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지금 생각하시는 투자가 맞는 것은 아니다. 이건 재화벌이거든요. 자, 그래서 뭔가 금전적인 면에서는 완벽한 어떤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약간 지켜보고만 있지. 어딘가 여기에 다가가서 완전히 어떻게 하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지켜보고만 이번 주에는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유니콘은 이렇게 있지만 이 무사가 다가가게 되면 처녀자리를 유니콘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무사도 놀래고 유니콘도 놀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걸 금전운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뭔가 다가가서 약간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하게 되는 게쏙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남녀를 상징하기 때문에 끌림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금전운에서. 자, 그래서 근데 실행하는 것은 이번 주에 금전운으로 실행하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는 역할 갈등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에 따른 어떤 갈등을 하고 있는 카드가 된다. 그래서 어쩌면 직업적인 면에서 역할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내 역할이 정말로 이게 내 입장에서 나의 위치에서 나의 지위에서 이 일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갈등이 있는 직업적인 면에서 한 주일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에 연애적인 면에서 이게 뭡니까? 딱 봐도 권태기죠. 여자는 열일하고 있고 남자는 자,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지금 자, 요거 지금 요 조끼가 지금 이게 잘라집니까? 안 되죠. 여자는 이렇게 빨래가 많은데 지금 자, 그러니까 약간 권태기면서 여자는 엄청 일하는데 남자는 일만 하는 척. 그래서 권태기를 상징한다. 그래서 사랑이 약간 정체기, 권태기. 자, 그래서 에너지를 가지세요. 자, 우리 사자자리 분들. 자, 그다음에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자, 이 도깨비가 떠나가야 하는데 아직 못 간다. 이 소리거든요. 이게 지금 태양이에요. 태양이 오는데 이 도깨비가 가야 되는데 지금 안 가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끊을 거 끊자. 하지 말거 하지 말자. 그리고 밤늦게까지 술 먹지 말자. 자, 그런 거 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연말 가까이 가면 12월 때 되면 자, 술 많이 먹고 할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자, 조금 음주도 조심하고 자, 조금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것들. 자, 그런 거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다음에 처녀자리가 되죠. 처녀자리. 자, 처녀자리에 자, 오, 유혹자가 나타났네요. 자, 계속 제가 이상 모일라이를 뽑습니다, 지금. 자, 유혹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건 마법사 카드, 데빌 카드죠. 이게 지금 드라큘라를 상징하는데, 드라큘라가 나에게 와서 유혹하기 때문에 끌림이 있다는 거지. 거기에다가 뭐가 있냐면, 끌림. 자, 그리고 이상하게 끌린다, 유혹된다, 해보고 싶다.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나에게 와서 유혹한다. 그래서 뭔가 이번 주에 나를 유혹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 뱀파이어. 아시겠죠? 이번 주에 우리 처녀자리 분들. 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모처럼 좋은 게 나왔네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내가 가진 어떤 내가 탄생시켜 놓은 어떤 조물주, 내가 조물주로서 얘들을 다 돌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돌봐주고 거기 성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 지금처럼 열심히 하게 되면 좋은 성과물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자, 이거는 자, 직업적인 면에서 뭡니까? 자, 이게 뭐예요? 알에서 자, 사람이 까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신데, 이건 지금 이미 나왔어. 근데 사람이 뜬 나와 보니까 어떻다? 춥단 말이지. 추워서 어떻게 해요? 들어갈라 해도 이게 지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너가 한 것은 더 이상 책임,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으니 너는 그 상황에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이 카드는 뭐냐면 새로운 어떤 직업적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나 자, 이전으로 돌이킬 수 없고 너는 지금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라는 카드가 이번 주 우리 처녀자리들의 직업 운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벌어진 상황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런 뜻에서 임하면 좋으실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연애운에서 토성의 염소 자리에 그리고 해왕성의 물고기 자리는 기다립니다. 이 여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자, 기다림의 세월을 상징하니까 어쨌든 이번 주에는 활달한 어떤 연애운이기보다는 뭔가 기다려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을 상징한다. 약간 운명적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는 연애운을 뭔가 차분히 생각하면서 한번 돌이켜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리고 건강운에서는 아까도 나왔는데 이거는 머리를 쉬어야 됩니다. 정신을 쉬게 되면 조금 더
맑고 명확한 생각이 생길 것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총운으로 봤을 때 어쨌든 유혹자, 나에게 유혹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 자, 천칭자리. 자, 한번 볼게요. 자, 천칭자리분 제가 자, 천칭자리분 하나, 둘, 다섯. 천칭자리분. 자, 천칭자리는 총운으로 봤을 때, 아, 집단으로 으쌰으쌰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집단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한다. 자, 그래서 어쩌면 집단의 생각에 현혹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자, 별이 거꾸로 된 거고, 이 신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도 거꾸로 돼 있고, 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 명왕성의 사수자리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건데, 거기에 자기들만의 이거는, 도리, 규율, 뭔가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단으로 뭔가에 대해서,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뭐 하는 거, 우리 조직에서 뭐 하는 거, 뭔가 우리끼리 몰입하는 거, 자, 그런 거, 이번 주에 다 된다. 우리 천칭자리 분들, 자 거기다가 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이전의 경험 때문에 아이고 놀래라라는 하면서 도망가는 것을 상징하게 되죠. 자 그래서 금전운에 아마 놀랄 일이 좀 있을 것이다가 되고, 자 그리고 금전운에는 이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떤 놀람,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놀라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사자 자리에 염소가 되는데. 사자와 아요 태양과 그러니까 사자와 염소가 여기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분이 고행의 짐을 짊어지고 하기 때문에 자 우리 염소자 이번에 천칭자리 분들은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짐을 짊어지고 고행을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어떤 직업운이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피할 수 없다. 자 태양을 피할 수 없죠. 피하는 방법이 없어요. 둘로 메고 가야 돼. 그래서 약간 피곤하다. 이번 주에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자, 연애는 이 삐에로가 갇혀있죠. 자, 그래서 갇힌 듯한 연애운을 상징하는데 이 삐에로는 어쩌면 갇혀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통제되는 어떤 연애운이 있다. 이번 주에. 자, 통제가 좋은가 안 좋은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자, 염소 자리가 있고 여기 물병 자리에 염소 자리는 통제. 물병자리는 자유로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약간 이번에 연애운은 통제되는 어떤 연애운이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그거 이게 뭡니까? 건강운이죠. 마술피리를 불면서 막 이게 지금 따라 사람들이 그림자를 막 따라가고 있는 칸이죠. 그래서 이거는 유혹의 마술피리를 상징합니다. 그럼 왠지 이게 약간은 산이나 풀밭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건강운을 따지고 보니까 자 산이나 풀밭을 좀 조심해야 되고 요 뱀도 지금 있습니다. 요 안에 지금 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풀밭이나 뱀이나 이런 걸좀 조심하게 되고 또 그리고 건강운은 아니지만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혼미할 수 있어요. 이 카드도 지금 그 혼미함을 상징하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혼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것 동안 조금 주의하자. 자, 그래서 어떤 뱀이라든지 풀에 있는 것들 좀 조심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혼미함도 조금 조심하자. 어쨌든 총운으로는 이번 주에 의시하는 집단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 자, 그런 어떤 유혹에 관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자, 근데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자, 정갈 자리. 자, 정갈 자리가 그다음에 정갈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정갈 자리. 자, 정갈 자리 한번 봅시다. 정갈 자리의 총운은, 자, 심판입니다. 심판. 자, 정갈 자리에 이 지금 이세 명의 어떤 심판관들이 여자 보고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자, 심판이 젊은, 자, 보게 되면 심판이 있잖아요.
뭐, 이 여자 보고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질타, 질의, 그리고 심판, 이런 거막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짜다리 잘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나를 심판하게 되는 거니까 이 나쁜 놈들이 따지고, 지금 이세 명이 뭐 박수치고 앉아있고 좀 이상한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남들 앞에서 내가 심판받는다. 지적질을 받는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는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근데 그게 정당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남들 앞에서 뭔가 질의, 심판, 그런 거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연애가 아니고, 이건 이제 금전적인 면에서 에로스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카드예요. 사랑의 에너지를 발휘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남녀의 어떤 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되면서, 금전적인 면과 약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금전적인 게 어떻게 이어질지가 조금 애매합니다. 남녀의 어떤 성과 관련된 어떤 금전운이 있다. 이게 뭘까요? 요거는 제가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액터가 되어라 하거든요. 이 사람은 배우예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내가 발표하거나 나를 보여주거나 이랬을 때 완벽하게 뭔가를 잘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 앞에 발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내보이고 그런 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직업적인 면에서 나를 보여주는 한 주를 보내자. 자, 그리고 연애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엄마냐, 여자냐에 대한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아름답게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여성성을 강조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어떤 마음으로 보여주는 것을 강조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양가적인 갈등입니다. 그래서 엄마로서 어떤 모습이냐, 여자로서 모습이냐, 자,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여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갈등하는 어떤 연애운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근데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괜찮고, 감성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도 괜찮으니까, 두 개를 잘 복합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건강적인 면에서는 이 카드가 뭐 크게 염려는 없어 보이죠? 없어 보이는데, 자, 자존심을 가지자. 자, 그래서 내가, 이거 서로서로 약간 부러워하는 모습, 시기 질투하는 모습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건강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는 카드예요.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굳이 얘기를 하자면, 약간 자존심, 나에 대해서 자존심이나 정신적인 것을 높임으로 해서 훨씬 더 건강한 어떤 에너지를 높일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거기에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약간 남들에게 뭔가 심판받는 듯한 느낌이 좀들수 있는 한 주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정갈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가 되죠. 사수자리 분들. 자, 또 홀렸습니다. 자, 홀리면 안 되는데. 자, 사수자리 분들. 제가 또 한번 볼게요. 자, 사수자리 분들, 총운으로 보면 어떤 겁니까? 자, 동키온테가 양자리에 있으면, 양자리와 이거는 물고기 자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 동키호테의 어떤 생각 행동으로 앉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 멋진 모습이라든지, 자, 그런 것을 생각하는 어떤 모습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카드는 어쨌든, 동키호테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카드다. 그래서 너무 생각 속에서 어쩌면 이 양은 움직여야 하는데 물고기 자리가 됨으로 해서 허상이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한 주가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번 한 주에 우리 사수 자리들은 생각이 많은 한 주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많은 한 주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떤 천칭자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약간 주변과 잘 화합을 하게 되면 금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 근데 이게 바닥이 지금 체스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묘한 어떤 이 안에는 약간 정략적인 느낌이 들어있는 어떤 금전운입니다. 그래서 이미 판단을 해서 겉으로 잘 판단을 해서 어떤 금전운에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금전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쳐다보라. 자, 그리고
거기에 내 시각, 다양한 시각에서 직업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고, 자, 거기에, 뭐, 정확한 답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너가 보는 어떤 시각에서 직업적인 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쳐다보라는 카드가 직업적인 면에서 떴어요. 자, 연애의 면에서는 남자가 엄청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연애의 면에서는 아마 연인이나 주변 사람과 같이 되면서 약간 걱정과 굉장히 염려하는 어떤 카드가 떴어요. 연애 운직은 조금 별로죠. 그럼 사수자리 분들이 이번 주 뭔가 조금 별로예요. 자, 그렇게 되고, 일단 건강운에서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좋고 훌륭한 어떤 자연을 만남으로 해서 아마 건강해진다. 건강에 크게 염려는 없거든. 근데 또 남녀가 같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서로 화합함으로 해서 이거는, 좋은 어떤 건강운을 유지할 것 같다. 요것도 그렇죠. 남녀 같이 천칭을 상징하게 되죠. 남녀가 화합함으로 해서 굉장히 건강을 유지할 것 같다. 그리고 전체가 다 자연을 상징하니까 좋은 것을 봄으로 해서 더욱더 건강해질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약간 생각이 많으면서 행동에 옮기지 않고 뭔가 생각을 많은 또 과거를 회상하는 어떤, 그런 어떤 운으로 보인다. 우리 사수자리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자, 염소자리 한번 볼게요. 자, 염소자리의 총운과 자, 염소 자리는, 자, 볼게요. 염소 자리의 총운으로 보면, 자, 천칭, 요자. 자, 개자리의 천칭이 되죠. 자, 그리고 개의 천칭이 나오고, 자, 볼게요. 아이고, 직업적인 면에서 결별이네요. 자, 봅시다. 자, 천칭 자리는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아이를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염소 자리야. 염소 자리가 이번 주에는, 어떤 것을 입양, 이 아이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카드가 개자리에게 천칭이 뭔가 아이를 내미는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내미는 거기 때문에 자, 새로운 어떤 것을 맞이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누군가가 들어오거나 관계성이 새로운 누군가로 인해서 좋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거나 자, 그런 카드를 상징한다. 그래서 제3의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세력이 필요하다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자, 이게 관에 자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구름이 감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나 땅이나, 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고 팔 시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조상의 은전이라든지 뭔가 그 우주의 좋은 기운 자체가 이것을 보호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묵혀 놓는 것도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은 의미를 품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갈 길이 틀리게 되죠. 직업적인 면에서는 화합할 수 없다. 결별한다. 아니면은 직업적인 면에서 동료와 조금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연애는 좋죠. 천칭 자리가 금성이면서 연애인데, 이게, 근데 남에게 약간 보여주는 연애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약간 계산을 하면서 남에게 보여주기에 좋은 연애다. 자,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연애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연애운은 좋다. 그렇게 보이고, 자, 건강운에는 보게 되면 도약하죠. 그래서, 조금 남이 없는 곳.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여기는 사수자리에 물병자리이기 때문에 산이라든지 아니면 등산을 하신다든지, 자, 그렇게 하시게 되면 건강운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 등산, 그리고 조금 종교적인 기도,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자, 그리고 어쩌면 훌훌 한번 털어버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어떤 건강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도약하라. 산으로 가라. 자, 그다음 조금 혼자 있어라. 라는 카드가 건강운에서 도움이 될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자,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 제3의 세력을 맞이하라. 누군가 우리 관계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좋은 어떤 사람의 조언이 조금 필요한 한 주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가 되죠. 자, 물병자리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물병자리. 자, 물병자리들의 총운으로 봤을 때 제가 또 한번 볼게요. 자, 물병자리들은 자, 이게 지금 막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고백하고 뭔가 사람한테 고백하고 이렇게 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해하는 척하면서 잘안 듣습니다. 사실은 이 원래 원천적으로 사수자리와 염소자리는 서로 이해를 못하는 사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을 테고 이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염소자리와 사수자리는 원천적으로 어떤 사고방식 자체가 맞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지금 대화가 안 통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금 단절된 듯한 느낌이 들면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어떤 한주가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는 물병자리답게. 자, 직업운에, 금전운에서는 도약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자, 그런 걸 보면서, 뭔가, 한번 새로운 직종으로의 새로운 것에 의해서 조금 도약을 한번 해보는 것도 기존 거 말고 조금 새로운 것에 금전운에 관심을 가져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직업적인 면에서 자, 수녀님이 앉아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럼 이 카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내가 솔선수범해서 움직이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자, 이 카드는 자, 우리가 타로 카드에서 메이저와 비슷한 역할을 풍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직업적인 면에서 오히려 좋은 성과를 얻으면서 있을 수 있다. 자, 자기가 봉사함으로 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베풀고 자, 그런 일을 함으로 해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직업적 성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랑으로 봤을 때는 진짜 에로스예요. 자, 이 카드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라. 그리고 이거는 쓰담쓰담이 필요한 카드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카드다. 자, 그래서 이건 성에너지의 카드입니다. 자, 안아주세요. 안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면에서는 크게 염려 없는 거죠. 걱정 마시고, 자, 주변의 거와, 그리고 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 날씨가 겨울이긴 하지만, 자연을 조금 만끽하시게 되면 좋은 건강운이 될것 같다. 자, 총운으로 보면, 어쨌든, 뭔가 소통이 안 되는, 나만 뭔가 이상 얘기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물병자리 분들. 자, 이게 좋아서 좋아요. 자, 에로스가 나와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물고기 자리. 봅시다. 물고기 자리에 총운은, 아이고, 심판 카드를 왜 자꾸 내가 이렇게 뽑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요도 자꾸 뽑고. 뽑기 싫은데. 자꾸 뽑네요. 자, 이거 이런.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물고기 자리 총운은 나보고 막 누가 뭐라 캐요. 막 뭐라 하잖아요. 지금 이 남자들이 막 뭐라 하니까 이상하게 질타당하는 듯한. 이번 주에는 특히 물고기 자리 분들 여자를 상징하거든요. 이 남성분들이 나한테 질타하는 거니까 이상하게 나를 뭐라 하는 듯한 그 느낌이 드는 한 주다. 그래서 내가 평가당하는 듯한, 질타를 당하는 듯한 그런 한 주다. 자, 길을 막으세요. 길을 막으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너는 말해라. 요렇게, 이런 자세로, 자, 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자, 이 남자들, 이 사람들이 정당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 적어도 뭐, 잘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질타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내가 남들 앞에 약간은 평가받으면서 기분이 좀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고기 자리 분들. 아시겠죠? 자,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세요. 자, 그 다음에, 요게 금전적인 면에서는 집단으로 어떤 뭔가 나에게 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끌림이라든지 그쪽에서 말하는 건혹할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 물음표를 가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투자하라, 내지는 괜찮다 말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조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혹시나 뭐 사고 싶다 이런 것도 이번 주에는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 있다가 사자라는 금전 지출은 이번에 내가
약간 끌림, 홀릭, 그리고 뭐 해야 되노? 약간 덮어 쓴 듯이 그런 어떤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자.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노력할 수밖에 없는, 기다려야 되는, 그것을 참고 가야 되는, 인내해야 되는 어떤 것이 있는 직업운이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연애운에서는 이분이 신데렐라인데 나는 이렇게 이쁜데 왜 남자가 안 오지? 좋은 사람 올 건데 라는 어떤 카드이고, 그리고 자, 이상향이 있어서 눈이 조금 높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물고기 자리 분들, 이번 주 연애운이 썩 좋지는 않다.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 연애운이 이번 주한주떠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자, 건강운은 뭘까요? 자, 이 남자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 정말로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거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러면은 엄청 스트레스 되니까,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이 굉장히 감성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는 말해라, 나는 흘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너무나 이번 주에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그런 말들, 자, 귀 기울이지 맙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좀, 주변 사람들하고 조금 떨어져 지내는 것도 이번 주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심불론으로 카드를 따로 한번 뽑아버려 놨고, 자, 반응이 괜찮으면 자, 심불론으로 계속 뽑을까 합니다. 왜? 한 주는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내부적인 움직임으로 가는 이 카드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어떤 것이 지금 제가 드린 운세 참고하셔서 자, 건강하고 행복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